전쟁도 아니다. 자연재해도 아니다. 이 지구상엔 평화 시기 300만이라는 목숨을 굶겨 죽인 김정일 정권이 있나니, 이러한 대참사를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가볍게 명령했다. 300만의 죽음도 고난 정도로 이야기하는 김정일 독재 정권을 과연 무슨 말로 저주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짐승도 안 먹는 나무 껍질을 먹었다. 우리는 쌀을 잊은 지 오랬다. 그래서 우리의 밥은 나무다. 껍질이다. 우리의 밥은 산에서 자란다. 바위를 헤치고 자라서 먹기엔 너무도 아프다. 그래도 먹어야만 하기에 두꺼운 나무 껍질, 슬픔이 끓는 물에 삶아내어 꺼내선 죽도록 망치로 때리고 또 끓이고 또 때리고, 그래도 목을 죄는 밧줄 같아 마지막엔 양잿물을 섞으면 마침내 반죽되는 나무 껍질, 그것도 밥이라고 그릇에 담기라고. 우리는 밥을 빚는다. 한점 속에 나무를 빚는다. 오, 그러면 그 몇 덩이 우리의 눈물덩이인가. 볼수록 꽉 메는 목구멍. 그 몇 덩이도 없어. 그런 밥도 없어. 먹고 사는 전 세계 목숨들이여. 이 나라엔 산이 모두 벗겨지고도 그러고도 나무가 모자라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 나는 살인자. 스스로의 양심 앞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몸. 출근할 때 눈물밖에 가진 게 없어. 동량손도 포기한 사람 앞을 악당처럼 묵묵히 지나쳤다. 하여 퇴근할 땐 그 사람은 죽어 있었거니. 이렇게 출근하며 퇴근하며 하루에도 얼마나 죽였는지 모른다. 이 골목, 저 골목, 매일매일 몇백인지 몇천인지 셀 수 없다. 오, 밥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 땅에서 누구나 한평생 벌을 받으리. 아침이여, 나를 사형에다오. 밤이여, 나를 묻어다오. 눈물이 눈물을 흘리게 한다. 나를 두고 슬퍼하기엔 그처럼 한가할 새 없다. 모진 이 세월을 안고 온몸을 기울여 쏟아도 모자란다. 나의 눈물은 나의 이 시대의 울보. 지금 내 눈에서 흐르는 것은 엄마를 불러차는 저 고아의 눈물이다. 미친 여자 이빨짬에 끼운 웃음도 나에겐 통곡처럼 보인다. 내 가슴을 때리는 방망이 같다. 거리에 낙인구는 시체들, 열매 없는 나무에 매달린 주검들, 파리떼가 새까만 오물에도 달려드는 거지 손들, 총구 앞에 찢어지는 죄수들의 살점들.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로 흐르기에 이 나라 이 땅에선 시인이 참아야 될 눈물이 아니다. 오히려 눈물이 참아야 될 시인이다. 오, 과연 그런 날이 언제쯤 오려나. 내가 울고 내가 그칠 좋은 날이. 96년부터 매월 중국 국경 지역을 답사하며 북한 식량난의 상황을 살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북한 동포를 만났다. 감기 걸린 것이, 감기는 어제는 그 가지고 뭐 감기 같은 건 참을 수 있단 말인데 어제는 그런데 야, 약해질 때로 어제는 약해졌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기 막 힘들더라 말인데. 그래 진짜 그저 순 오지 그저 하나, 그저 내 이제 여기서 벌은 못 가서 가면 집이 친구가 다 죽는다. 그저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악쓰미 그저 악을 내왔습니다. 혹시 저기 살아서 갈 수 있겠어요? 악수를 해야지. 세 가지 가공을 하던데. 오를 죽을 가고, 마다 죽을 가고, 구물 죽을 가고. 이건 우리 악풍. 면담한 난민의 가족 사망률은 28.7%에 이르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사망률은 매우 높았다. 거의 모든 난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다. 미국의 기아 문제 전문가들은 이 자료가 기아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직접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국경 지역을 방문했다. 기자들의 방문도 줄을 이었다.
그리고 98년 미국은 밀가루 3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난민들이 중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고향에서 배고픈 고생만큼이나 어려웠다. 늘 쫓기며 숨어 살다가 붙잡히는 날이면 북한에 송환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난민은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됐고 그들 중 75% 이상이 여성인데 대다수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팔려온 것이었다. 그래 세 번 팔려갔지. 뭐냐 어디 놀러가도 어디로 가는가 하고 살피지. 정말 안개라 감옥 생활하다시피 했단 말인데. 또 10살에서 17살 정도의 꽃제비 아이들은 시장이나 역전에서 구걸을 하며 꿈과 희망을 잃은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저요. 식당에가 남은 음식을 걷어먹거나 장마당에가 비를 먹어요. 밤에 되면 옆전에가 늦게까지 있다가 쫓겨나오면 갈 데가 없어 추운 밤에 밖에서 떨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학교에도 채 다니지 못하고 타국에와 비롱등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을 살리려고 온 경우가 많았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생필품을 배낭에 담아서 국경이 인접한 곳에서 나누어 주었다. 북한 난민은 이것을 생명의 보따리라고 불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3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지금도 북한의 기한은 계속되고 있다. 힘없이 쓰러져간 그들은 우리에게 화해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겪고 분단 50년을 살아오면서 북한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과연 평화로운 통일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압록강을 넘다 쓰러졌으며 죽어서라도 자유의 땅에 가려고 몸부림치며 떠났다가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땅에 끌려가 처형되고 악평을 당하였던가. 몽골의 사막에서 목말라 죽고 얼어 죽고 동남아의 열대림 속에서 한 방울이 이슬이 되어 그렇게도 갈망하던 자유는 한순간도 누려먹고 하늘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은 얼마였던가. 자유, 다름이 아닌 내 것이면서 날 때부터 우리에게 없었던 그것, 물건이 아니면서도 우리 부모들이 빼앗긴 그것, 줄인 자의 소름만이 아니라 하소하는 자의 소리 죽은 한숨도, 그것 없이는 살아도 죽은 목숨인 자유 떠나던 삶의 끝이야.